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의 탁박정입니다. 참 3강입니다. 3강은 의문론 부분입니다. 의문론.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부터 강의하는 내용은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앞에 있는 1강과 2강, 1강과 2강보다는요. 이 3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강부터가 쭉 중요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 의문론부터 여기서 잘 설명을 들으시지만이 4강, 5강, 그 이어진 내용들을요.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고 자, 특히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이 몽땅다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 돼 있어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어문 규정할 때도 좀 편합니다. 됐죠?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강의부터 정말 열심히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는요. 40쪽입니다. 국어의 의문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정의. 의문이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겠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정의는 완벽히 아셔야 됩니다. 문법이 어려운 것은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이란 이거 암기.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입니다. 다시 한번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단입니다. 다시 한번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단입니다. 다시 한번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의문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정의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 또는 이거나 사람들이 같은 음이라고 생각하는 추상적이면서 관념적인 소리 이것을 또한 의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를 알아두십시오. 뒤에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다시 한번요. 음운의 정의가 뭐라고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단입니다. 뜻을 구별해주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단입니다. 소리의 최소단위. 이때 소리라는 것은요. 발음입니다. 발음. 발음. 됐죠?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음운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자, 음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절 음운이고요. 두 번째는 비분절 음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음운의 종류 1번 뭐라고요? 분절 음운. 무슨 뜻이냐면 분절이라는 것은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나눌 수 있는 음운 이것을 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분절 음운은? 나눌 수 없는 음운. 자, 대표적인 거 잘 보십시오. 자, 분절 음운이란 한마디로 마디를 뚜렷하게 여기 있죠. 나눌 수 있는 음운. 국어에서는 대체로 뭐라고 한다? 자음과 모음이 바로 분절 음운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분절 음운. 이 분절 음운은 일명 뭐라고 합니까? 음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음과 모음을 음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다시 여기다 쓰겠습니다. 음운입니다. 음운의 종류. 첫 번째는 나눌 수 있는 음운. 이것을 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거고 나눌 수 없는 음운을 뭐라고 한다고요? 비분절 음운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나눌 수 있는 음운의 대표가 뭐냐? 아, 자음과 모음. 이것이 나눌 수 있는 음운입니다. 됐습니까? 나눌 수 없는 음운도 있겠죠. 뭡니까? 음장과 억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장과 억양. 이렇게. 그리고 이 나눌 수 있는 음운을 일명 뭐라고도 하더라? 음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를 일명 음소. 나눌 수 없는 음운을 일명 뭐라고 합니까? 이 친구를 운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그것을 그냥 써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왜 자음과 모음이 분절 음운이지? 이렇게. 자, 밑에 예 있습니다. 물, 불, 풀을 예로 들었는데 잘 보십시오. 물, 불, 풀. 보시면 알겠지만 몽땅 다 뜻이 다르죠. 뭐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미음, 비읍, 피읍 때문에 뜻이 달라졌죠. 다시 음운의 종이가 뭐라고요? 음운의 종이는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해 줄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는 뭐냐? 처음 아닙니까? 미음, 비읍, 피읍. 이것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자음. 그래서 이 자음이란 친구가 음운의 정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뜻을 구별해 줄 수 있으니까. 소리의 최소 단위인가 됐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모음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너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모음이 아하고 오죠. 이 친구들 때문에 뜻이 달라졌죠. 즉, 모음도 마찬가지로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은 음운이 맞습니다. 근데 왜 분절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구는 뭐로 분절할 수 있습니까? 미음, 우, 리을로 분절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니은과 아로 분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분절음은, 즉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 음운에 들어가고 분절되니까 그래서 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명 뭐라고 한다? 음소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밑에 제가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공부하기 좀 편하시게 이렇게 다 집어넣어봤습니다. 잘 보십시오. 미사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자음과 모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결국 음운의 정의에 부합되는 거 맞죠? 다시 한번 음운의 정의가 뭐라고요?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음운의 정의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음운이라는 것은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니까. 됐죠? 그 다음. 또한 국어의 음절은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에 부합된다? 분절의 의미에 부합됩니다. 분명히 음절은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구분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음운의 개수가 다른 거. 수험생들이 이거 굉장히 틀려합니다. 이 답이 3번이거든요. 이거 질문이 굉장히 참 많이 들어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보십시오. 동생이죠. 음운의 개수니까 다시 한번 음운, 자음과 모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동생 봅시다. 동생, 디귿, 오, 이응, 생이니까 시옷, 에, 이응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음운의 개수가 몇 개? 6개. 미나리 볼까? 미나리, 미음, 이, 니은, 아, 리을, 리. 이것도 6개네. 됐습니까? 그 다음 국화 봅시다. 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잘 보십시오. 국화, 기역, 우, 기역, 히읗, 와, 5개. 제가 하는 이 말 맞습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요, 음운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음운의 정의가 뭐라고요?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 다시 한번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발음의 최소 단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음운의 개수를 따지는 것은요, 발음에 따라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표기에 대해서 따진 거죠. 발음을 시켜보면 국화는 어떻게 발음됩니까? 구, 화,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죠. 여기서 따지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동생, 미나리, 궁궐, 그 단어 자체가 발음과 똑같기 때문에 음운의 개수를 그렇게 따진 거고, 이 친구는요, 국화가 발음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친구가 네 개입니다. 물론 답은 3번이 답입니다. 근데 다섯 개가 아니라 몇 개라는 것을, 네 개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비분절음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음장과 억양이 있습니다. 음장과 억양, 소리의 길이 음장, 그리고 높낮이 억양, 세기도 마찬가지인데 음장과 억양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요, 음장이란 친구가 문제 출제됩니다. 음장이 문제 출제된 겁니다. 음장. 됐습니까? 자, 비분절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운소라고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고, 그럼 왜 이게 비분절음이니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말을 타고 말을 한다고 봅시다. 다시 한번, 말을 타고 말을 한다고 봅시다. 자, 앞에와 뒤, 앞에는 우리가 타는 말입니다. 오른쪽은 우리가 하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타보셨습니까? 됐죠? 그랬을 때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이 친구 미음, 아, 리얼. 이 친구 미음, 아, 리얼.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자음과 모음 때문에 뜻이 달라진 건 아니죠. 뭐 때문에? 하나는 짧게 발음하고 하나는 길게 발음했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짧게 발음하고 길게 발음한다. 이것 때문에 뜻이 달라졌다. 다시 한번 의문의 정의가 뭐라고요?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수리의 최소단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문 정의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짧게 발음하는 것과 길게 발음하는 것이 의문의 정의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짧게 발음하고 길게 발음하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지? 나누지 못하죠. 나누지 못하는 의문이라고 해서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분절 의문은요. 나눌 수 없는 음운. 됐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음장과 억양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일명 뭐라고 한다? 운소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출제되죠. 다음 며칠쯤 부분에서 긴 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물었습니다. 말을 타고 말을 바꿔 탄다. 이건 타는 말이죠. 짧게 발음합니다. 한방눈인데 자 눈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눈에 눈이 들어갔답니다. 다시 한번요. 눈에 눈이 들어갔습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눈입니다. 신체 일부. 이거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소리를 길게 발음하는 이 장음은요. 어디에서? 첫 번째 음절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분명히 이 눈도 길게 발음하는 건데 단 보일 때 첫 번째 음절일 경우에 그렇고요. 여기서는 세 번째 음절이죠. 그럴 때는요. 짧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날 밤, 밤 나왔네. 밤에 밤을 먹는다. 밤에 밤을 먹는답니다. 됐습니까? 이 친구 먹는 밤이죠. 이 친구? 그냥 밤입니다. 낮과 밤의 밤이죠. 그러니까 짧게 발음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됐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말이 이거는 우리가 하는 말이죠. 길게 발음합니다. 답이 그래서 몇 번이다? 4번. 추운 겨울에는 군밤. 이게 마찬가지로 밤에 밤을 먹는다니까 길게 발음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발음합니다. 답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선생님 이런 문제도 저 어떻게 맞추죠? 이렇게 맞히는 겁니다. 암기죠 뭐. 자, 여러분들이 뭘 집어넣냐면요. 정말로 자주 나오는, 많이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말고 새로운,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고가 나오면 이렇게 문장의 형태로 만들어서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왼쪽은 몽땅 다 짧게, 오른쪽은 몽땅 다 길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타고 말을 한다 이렇게. 뒤에 있는 거 길게. 눈에 눈이 들어갔다 이렇게. 뒤에 있는 거 길게. 됐습니까? 이런 거 재밌죠. 굴을 먹은 힘으로. 그러니까 굴은 먹는 굴입니다. 굴을 통과했다. 우리는 뭡니까? 동굴. 굴. 길게. 굴을 먹고 험한 굴을 통과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해를 하시면은요. 훨씬 더 쉽습니다. 7번 봅시다. 가정에서 휴가 날짜를 가정한 후 집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가정은 집이죠. 집에서 휴가 날짜를 생각한 거죠. 휴가 날짜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휴가 날짜를 가정한 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기 좀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암기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는 앞에를 몽땅 다 짧게 뒤에를 몽땅 다 길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립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 암기하는 비법을 가르쳐드린 겁니다. 앞에는 짧게. 저는 앞에는 몽땅 다 짧게. 그리고 오른쪽은요. 뒤에는 몽땅 다 길게.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단 이건 바꿔 상관없습니다. 앞에를 난 길게 할래. 뒤에는 짧게 할래. 뭐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걸 정하셔야 됩니다. 앞을 길게 할지 아니 뒤를 길게 할지.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암기하시면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요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42쪽이고요. 잠과 모음입니다. 잠과 모음. 왜 잠과 모음이 들어가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뭘 설명했습니까? 의문 설명했죠?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의문을 설명했습니다. 크게 두 개, 분절음운과 비분절음운이 있다. 분절음운은요, 자음과 모음이 있다. 비분절음운은 음장과 억양이 있다. 음장과 억양은요, 거기서 땅이 끝입니다. 여러분들, 개념 플러스에서 암기시켜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암기하시면은요, 실제 이 비분절음운은 더 이상 문제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딱 그것만 나옵니다. 음장. 당연히 뭔 집중해서 보셔야 되냐면요, 자음과 모음은 집중해서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더 넘어가니까. 그래서 자음 나왔고 그 다음에 모음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사실은 비분절음은 거기서 끝. 이제부터는 자음과 모음 여기서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음 있죠? 우리나라의 자음의 개수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다 합쳐서. 이 현장에서 수험생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자음이 몇 개야? 라면은 대답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서 배우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몇 개입니까? 19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음을 합치면은요, 총 몇 개다? 19개입니다. 아예 여러분 모음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음을 몽땅 다 합치면 몇 개다? 21개입니다. 그래서 둘 합치면 총 40개의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자음 몇 개라고요? 19개. 모음은 몇 개라고요? 21개가 있습니다. 됐죠? 자, 밑에 자음의 개념입니다. 자음이란 이게 자음입니다. 장애음이죠. 발음할 때 허파에서 나온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통로가 좁혀져서 공기 흐름에 장애를 받아 나는 소리. 이게 자음입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은요, 말을 하면 허파에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바람이. 됐죠? 근데 이 발음 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장애를 입습니다. 그게 자음입니다. 그래서 종이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발음할 때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그냥 나오면 아니고요, 막히거나 좁혀져서. 됐습니까? 긁히는 소리가 나겠죠? 막히거나 통로가 좁혀져서 공기의 흐름에 아무래도 장애가 납니다. 즉, 장애를 받아나는 소리가 자음입니다. 모음은 장애가 없습니다. 그게 모음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자, 밑에 4번 국어의 자음 개수는 총 몇 개라고요? 19개입니다. 여기가 괜찮죠?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이 친구는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넘어가셔서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자, 페이지 44쪽 한번 펴십시오. 페이지 44쪽. 이 친구.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문제 풀기가 쉽거든요. 이 표를 그대로 암기시켜드리겠습니다. 국어의 자음 체계도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까 자음의 개수가 총 19개라고 그랬죠. 그 19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다? 자음 체계도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앞에 있는 것을 몽땅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친구만 안다면 앞에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됐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암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A라는 부모와 엄마, 부모님 중에서 엄마와 딸이 있습니다. 부모와 엄마와 딸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오해를 했습니다. 딸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엄마가 딸을 오해해가지고 막 혼냈어. 야, 너 왜 이랬어? 이렇게 막 이렇게. 어쩌고 나 살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혼냈습니다. 근데 딸은 억울하죠. 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엄마가 나를 혼내지? 응응응 울었습니다. 됐습니까? 상황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돈을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돈. 엄마의 지갑에 돈이 한 5만 원이 없어진 거야. 근데 누가 가져갔을까 엄마가 고민하다가 분명 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좀 추궁을 한 겁니다. 네가 돈 가져갔지, 지지배야. 돈 내놔. 5만 원 내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딸이 가져가질 않았거든요. 저 안 가져갔어요. 막 엉엉 울면서 그래도 실제 엄마는 한번 오해를 했으니까 계속 밀고 나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아빠가 다 왔죠.
아빠가 딱 왔습니다. 궁금했겠죠? 왜 엄마가 딸을 이렇게 혼내는지. 여보! 여보 마누라! 도대체 왜 이렇게 딸을 혼내? 엄마가 다 이야기했겠죠? 아이 인연이 말이지. 5만 원을 가져갔어 등등. 어? 내가 가져갔는데?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누가 범인이야? 아빠가 범인이야. 바로 이 말에 엄마가 벙친 거죠. 여태까지 딸 아무런 잘못도 없는 딸을 그냥 무턱대고 혼낸 거 아닙니까?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합니다. 어떻게 근데 이미 저질러진 것을. 그래서 엄마가 미안함에 대한 사과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돈 5만 원이 아니라 한 10만 원 정도 줬습니다. 주면서 뭐라고? 가다 바지 사. 가다가 바지 사라고요. 10만 원 가지고서 가다 바지 사. 됐습니까? 상황 이야기죠. 다시 한번. 가다 바지 사. 자, 가, 다, 바, 지, 삽니다. 남길 수 있겠습니까? 가다 바지 사. 딸의 반응 들어갑니다. 좋겠니, 딸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혼나지 않았습니까? 돈 10만 원에 딸의 반응. 흥! 이겁니다. 남길 수 있겠습니까? 가다 바지 사. 흥! 가다 바지 사. 흥! 그렇게. 남편의 옆에서 엄마를 부르죠. 마누라야. 이렇게. 마누라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누라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끝난 겁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다바지사 흥과 마누라야 이것만 기억하시면은요 처음에 책에도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암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가다바지사 이거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예사 소리죠. 옆에다 밑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된소리 거센 소리.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된소리 거센 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 됐습니까? 이것도 그냥 된소리 거센 소리 이렇게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마처럼요. 된소리만 있고 거센 소리 없으니까 상시오. 이거 합치면 총 몇 개? 19개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왼쪽을 메워드리겠습니다. 왼쪽은요. 잘 보십시오. 파이어름, 파차람, 마차람, 비음, 유음입니다. 더 크게 분류를 한다면요. 실제 위에 있는 것보다 안 울림 소리입니다. 이렇게. 성대로 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울림소리는요 성대로 울린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발음을 할 때 성대가 안 울리는 게 안 울림소리고요. 이거 일명 뭐라고 합니까? 요술 무성음이라고 하죠. 자 울림소리를 일명 뭐라고 합니까? 이거 유성음이라고 합니다. 유성음. 됐죠? 그렇게 분류하고 다시 한번 크게 분류한다면요 안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그리고 안 울림소리는 다시 한 네 개로 나눠지죠. 자, 세 개네. 자, 파열음, 파차름, 마차름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울림소리는 네 개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눴으니까 여기서는 비음과 유음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됐죠? 그리고 자, 안 울림소리 잘 기억하십시오. 파열음이죠. 파차름, 마차름입니다. 파열음 몇 개? 하나, 둘, 셋. 가, 다, 바까지가 파열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차름이라는 것은 지읒입니다. 물론 밑에 포함하면은요 아홉 개, 세 개가 되겠죠. 됐고 자 마차름의 경우에는요 시옷, 쌍시옷 하나 더 있습니다. 목까지 있다, 히읗 또 있습니다. 괜찮죠? 됐고 자 그다음에 비음입니다. 비는요 이게 코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미음, 니은, 이응이 비음입니다. 그리고 리을은요 유음이라고 합니다. 흘러가는 소리죠. 이렇게 흐르는 소리 유음입니다. 됐죠. 자 실제 왼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파열음, 파차람, 마차람, 비음, 유음은요. 뭐냐면 이것은 조음, 음이 만들어지는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파열음이 뭐냐면 파열음 이겁니다. 막혔다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게 파열음입니다. 파열된 소리라고. 예를 들어서 비읍을 보십시오.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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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막혔다 터지죠. 파열음입니다. 마차람 지읒은 뭐냐면 원래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즉 즈 하면은요 실제 이 혀가 윗잇몸에 이렇게 답니다. 즈 맞죠? 근데 즈 하는데 파열되는 것처럼 터져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막혔는데 그 다음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마찰돼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게 파차름입니다. 그래서 파차름이라는 것은 뭐 더하기 뭐라고요? 파열음 더하기 마차름을 파차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차름은요 여러분들 쓰 해보시면 알겠지만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닫히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살짝 틈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새는 소리입니다. 그게 마찰돼서 나오는 소리, 긁히는 소리죠. 그게 마찰음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문, 미음, 니은, 리을, 이응은요. 이것은 뭐 울림소리라는 거. 흔히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렇게 많이 암기를 하셨던 겁니다. 노란 양말, 나라 마음 이렇게 암기를 하셨던 게 바로 이 네 개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암기하냐면 마누라야 이렇게 암기를 시킨 겁니다. 마누라야. 위에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비음이라니까요. 밑에는 뭐냐? 뭐라고요? 유음이라니까요. 그것만 기억하시면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이 표를 정말 암기해야 되는데. 그 다음 위쪽 설명입니다. 양순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입술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음의 위치거든요. 두 입술이 바로 조음 위치라는 거. 치조음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윗잇몸과 혀끝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양수음은요 두 입술에서 나온다고요. 두 입술에서. 치조음은 윗잇몸과 혀끝. 윗잇몸과 혀끝. 이게 치조음입니다. 경구개음이라는 것은 뭐냐? 딱딱한 입천장입니다. 와 혀 중간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연구개음은 말랑말랑한 입천장과 혀 뒤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후음은요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죠. 됐습니까? 그게 조음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위는 뭐라고요? 조음 위치. 밑에는 뭐라고요? 조음 방법. 이것도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조음 방법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은요. 앞에는 솔직히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만 기억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자,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조음 방법. 생각해 보십시오. 아, 울림소리, 울림소리? 이거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아까 표에서 왼쪽이죠, 왼쪽. 이쪽이 좋은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위는? 좋은 위치. 좋은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이라는 거. 맞는 말이죠?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안울림소리고 일명 무성음이라고 합니다. 비음과 유음은 울림소리입니다. 일명 유성음이라고 하죠. 무성, 유성. 됐고 파열음이요. 이런 친구들이 파열음입니다. 가다바죠? 가. 다, 바, 까지가 파열음. 파찰음은요? 지. 마찰음은요? 사. 여학생의 반응? 흥까지 마찰음입니다. 그리고 비음은요? 위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 누, 라 빼고 야. 됐습니까? 자, 이런 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잘 보십시오. 문제는 이거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2009년도 국가직 구급 문제 이거 출제되지 않았습니까? 잘 보십시오. 현대 국어의 자음은요. 파열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입니다. 그럼 왼쪽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조음 방법. 조음 방법. 소리 내는 방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 맞히셔야 됩니다. 조음기관이 좁혀진 사유로 고기가 마찰, 공기가 마찰, 마찰은 뭐 있다고요? 시옷과 상시옷, 히읗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찰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없는 거. 개나리, 시옷, 상시옷, 히읗 없네? 답 1번입니다. 이렇게. 알면 쉽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 학생들의 입장에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마찰음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자음 체계도라는 표를 암기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다바지사 흥 마누라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위쪽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 연구개, 후음. 이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그 표를 암기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조음 위치에 따른 구분. 조음 위치. 쉽게 표에서는요. 위쪽이죠. 위쪽.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입니다.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입술 소리. 두 입술에서 나온다고요. 혀끝 소리. 혀끝과 윗잇몸에서 나온다고요. 센 입천장 소리. 센 입천장은 딱딱한 입천장입니다. 그냥 딱딱한 입천장. 그리고 혀 중간. 여린 입천장. 말랑말랑한 입천장과 혀 뒤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음, 목청 소리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밑에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자, 넘어갑니다. 소리의 세계에 따른 구분. 이게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삼지적 상관소.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설명을 했지? 삼지적 상관소. 쉽게 말하면 자음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대립되죠. 평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자음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나뉘어 오죠? 특히 파열음과 파차음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파열음과 파차음의 경우는요. 어떻게 나눈다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퍼뜩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건 자음이죠. 자음과 모음, 음운상의 특징이었지? 이렇게.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일명 삼지적 상관속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평음. 이 예사소리를 다른 말로 평음이라고 합니다. 그 평음. 같은 말이에요. 이거. 예사소리 평음. 된소리는요. 얘는 경음이라고 합니다. 거센소리는 일명 격음이라고 하죠. 예사소리는 순하고 부드러운 느낌. 된소리는 강하고 단단한 느낌. 크고 거친 느낌. 이러한 느낌이 있다는 얘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다 바지사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 다 바지사 끝. 쌍기역 키읔, 쌍디귿 티읔, 쌍비읍 피읍, 쌍지읍 치읍. 그 다음에 얘는 거센 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쌍시옷만.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뭐 무난할 겁니다. 자음 이제부터 모음 들어갑니다. 모음. 홀소리죠? 혼자 소리가 납니다. 이건. 발음할 때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장애도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아까 자음은 장애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였죠.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수업내는데 이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모음은 울림소리입니까? 네. 모음은요. 모두 다 울림소리입니다. 모음이 총 우리나라 모음은요. 21개거든요. 이게 몽땅 다 울림소리입니다. 자음에서는 뭐만 울림소리라고요? 마, 누, 라, 야. 이것만 울림소리고 모음은 전체가 다 울림소리입니다. 즉,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됐죠? 좋습니다. 자, 모음의 개수는 총 21개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요거. 자, 요거 혹시 보이십니까? 이건 여러분들 예전에 뭘, 어디서 설명했냐면요. 사전 배열 순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사전 배열 순서, 바로 이 모음 21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써드린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써드린 것도 이거는 그냥 그렇겠네. 사전 배열 순서는 아니다. 그렇죠? 그때 사전 배열 순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하고 우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 다음에는 뭐 나온다? 와, 왜, 으. 우 다음에는 워.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이거 보니까 그 배열은 아니었네. 쉽게 그냥 이렇게 쓰는 제가 규칙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야 어여 우요 우유의 하고 짝대기 그어서 만들고 나 뭐만 기억했다? 와와 워만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1개의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요. 야, 모음 21개를 한번 써봐라. 잘 못 씁니다. 그렇죠? 잘 못 씁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모음 21개를 좀 써봐. 그럼 잘 못 씁니다. 가리고 모음 21개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뭘 암기했다고요? 이거 암기했죠.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이거 암기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짝대기를 그으십시오. 그을 수 있는 것은 다 그으시면 됩니다. 이거 안 그어주죠.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안 그어지죠. 이거 안 그어지죠. 그리고 와와 워만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와와 워. 이 친구들 짝대기 그어집니까? 네. 짝대기 그어집니까? 네. 총 몇 개입니까? 21개입니다. 그렇게 암기하신 겁니다. 이게 21개입니다. 총. 암기하기 쉽죠. 그쵸? 참 쉽죠잉.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최소한까지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문법이라는 거창한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기본부터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야지만이 어떤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더라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몸 보겠습니다. 몸의 종류죠? 몸은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몸과 이중몸으로 나눕니다. 단모음, 이중모음. 둘의 차이가 뭐냐면 단모음을 발음할 때는요 혀나 입술의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중모음은 혀나 입술의 모양이 바뀌죠. 왜? 이중모음은 몸이 두 개니까. 실제 모음이 두 개라고 했지만 이 이중모음은요 뭐 더하기보다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입니다. 이것을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 이중모음. 그럼 단모음은요 단모음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자, 요 단모음 6개 몇 개냐고요? 총 10개입니다, 10개. 요 10개를 가지고서 뭘 만들 수 있습니까? 단모음 체계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한번 봅시다. 자, 교재 몇 쪽을 보시냐면 46쪽 한번 보십시오. 5번 있죠? 단모음 체계도, 그 표, 별표. 그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이 단모음 체계도 요걸 가지고서 그 표를 만든 겁니다. 그거 암기하면은요, 나머지 몽땅 다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자음은 여러 개, 자음 여러 개를 가지고서 자음 체계도를 그려줄 수 있으면 되고 몸은요, 몸 단몸 10개 가지고서 체계도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끝입니다. 됐죠? 이중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몸 더하기 단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잘 보십시오. 이 친구 외에 뭐가 있을까? 나머지는 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씩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야를 봅시다, 야. 야는 뭐 더하기 뭡니까? 이 더하기 압니다. 이때 이 이몸이 반몸이라는 얘기고 아몸이 단모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혀의 위치가 오나 우인데 이거 한번 봅시다. 오가 뭐냐면요. 오 더하기, 아, 와가 뭐냐면 오 더하기 압니다. 그랬을 때 이 오라는 친구, 이 친구가 반모음이고요. 아라는 이 친구가 단모음입니다. 우, 어 볼까? 워? 우 더하기 어죠. 요 친구가 반모음이고 요 친구가 단모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모음 뭐 있지? 이 오, 우.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모음은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모음은요. 이 오, 우. 이 친구 세 개만 반모음입니다. 반모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반만 모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자 단모음은 다시 한번 위에 10개. 이게 단모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랬을 때 자 밑에 이중모음의 구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반모음이 앞에 시작하니 아니면 반모음이 뒤에 시작하니 잘 보십시오. 반모음이 우리나라의 반모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이, 오, 우. 이 친구가 반모음입니다. 이러한 반모음이 먼저 시작하고 단모음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의모음처럼 단모음 먼저 시작하고 반모음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반모음이 앞에 시작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상향식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고 반모음이 뒤에 있는 의 같은 거는요. 하향식 이중모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요. 몽땅 다 이가 앞에 있다고. 이 친구들은요. 오나 우가 앞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향식 이중모음. 그러니까 상향식 이중모음과 하향식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모음 체계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암기. 그럼 이건 암기하십시오. 단모음 체계도 10개. 저는 뭐 특별한 암기법이라기보다는 자주 사용했던 그런 발음 그대로 암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암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에, 으어, 우어, 위에. 끝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에, 에, 으어, 아, 우, 오, 위, 위. 이에, 에, 으, 어, 아, 우, 오, 위, 왜. 여러분 그렇게 암기하십시오. 이, 에, 에, 으, 어, 아, 우, 오, 위, 왜.
됐습니까? 이 에에 으어와 우오 위위 이렇게 암기하신 겁니다. 이 에에 으어와 우오 위위 사람체계도는 가다바지사 마누라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자 표를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은 이건 고모입니다. 고중저라는 것은 혀의 높이를 말합니다. 혀가 높은 데서 발음하니 중간에서 발음하니 아래에서 발음하니 자 여러분들 이것만 발음해 보십시오. 이에에 턱이 이렇게 더 벌려지면서 입술이요 점점 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중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설과 후설 있죠. 이건 혀의 앞뒤입니다. 혀의 위치. 전설이라는 것은요 혀가 앞에 있을 때 이 하면 앞에 있죠. 똑같은 랑인 으를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이, 으, 이, 으. 혀가 앞에 있다가 뒤로 들어가죠. 앞에 있는 것은 전설, 뒤에 있는 것은 후설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입술 모양인데 입술 모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순, 평순입니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평순이 뭔 뜻이냐면요. 입술이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원순은 입술이 둥그렇다는 뜻이죠. 하나씩 비교해 보면은 자, 이하고 우를 비교해 봅시다. 이, 평순. 이, 우는요. 우, 우, 우. 이런 게 원순입니다. 입술 모양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는 입술이 평평할 때, 이, 우, 입술이 동그랗을 때, 그때 이것을 원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알 거고.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문제 출제되는가? 자, 2005년도 서울시 7급 문제입니다. 국어의 모음은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모두 21개입니다. 맞죠,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어의 모음 총 21개, 자음은 19개입니다. 두 번째, 발음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중모음과 단모음으로 나눕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중모음은요, 혀나 입술의 모양이 바뀝니다. 단모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발음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죠. 3번, 입술 모양에 따라서 원순, 평순, 맞죠? 입술이 평평하냐, 입술이 동그랗냐. 혀의 위치에 따라서, 맞죠? 혀의 앞뒤, 혀의 위치, 전술, 후설, 단 몇 번? 5번이 답이죠. 혀의 높이에 따라서 혀의 높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뉘는 거죠. 고모음, 저모음, 중모음 먼저. 이거 말고 중모음, 그 다음에 저모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 에. 이거 혀의 높이에 따른 분류입니다.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은요. 혀의 높이에 따른 분류가 아닙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양성모음은요. 발음할 때 이렇게 아하고 오 계열은요. 발음하면은요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경쾌한 느낌이 납니다. 음성 모음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나죠. 그게 양성과 음성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 오 계열은요 이건 양성 모음이고 지금 현대국어로 이야기한다면요 그 외의 모음은요 다 음성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 어 같은 게 대표적인 음성 모음이죠. 아, 오 계열 양성, 우, 어 계열 음성 기억나시죠? 예전에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서 들면은요 음성 상징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성어, 의태어, 모음 조화 현상, 알타이 어족의 특징 기억나십니까? 그때 모음 조화의 특징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음 조화, 촐랑 촐랑 출렁 출렁 기억나십니까? 그거 그러니까 아, 오 계열 양성, 양성 모음은요 대체로 분위기가 밝고 경쾌하고 가볍고 산뜻하고 이런 느낌. 음성 모음은요 어둡고 무겁고 이렇게 차분한 느낌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면 돼. 자 음절은요 정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절이란 발음할 때 한 번에 소리 낼 수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발음의 최소 단위가 음절입니다. 발음의 최소 단위. 다시 말씀드리면 정의는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음운의 정의가 뭐라고요?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 음절은요 발음의 최소 단위입니다. 됐습니까? 그게 음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팎으로만은 문제가 있다는 이거를 수험생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안팎으로만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음절되는 거 아닙니까? 음절 개수는 맞죠? 근데 밑에 보십시오. 이게 음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절이 아니라 발음에 최소하니까 이 친구를요 뭐해서 발음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 발음 시켰죠? 안팎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건 뭡니까? 이게 음절입니다. 정의를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음절의 정의가 뭐라고요? 발음의 최소 단위입니다.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음절의 형태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음절의 형태는요. 초성, 중성, 종성이 있죠. 밥이라고 했을 때 초성, 중성, 종성. 이게 하나의 음절입니다. 음절의 특성인데 이런 친구들은요. 머릿속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절 초성에는요.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나라 국어의 특징이죠. 음절 초성에는요.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고 리을과 이응을 제외한 모든 자음은요. 음절의 초소리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리을은 음절 초소리로 올 수 없다는 것은 두음 법칙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음 법칙. 로인 아니 노인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응은 뭐냐면은요. 보통 첫 번째 초성에 있는 이응은 예를 들어서 이 해보십시오. 이게 초성이고 이게 중성이거든요. 수험생들은 선생님 이거는 이응 자음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동그라미입니다. 음가가 없는 그냥 동그라미.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서 잉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발음이 됩니다. 근데 얘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음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만 해도 되는데 그냥 동그라미를 그냥 붙여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응을 제외한 모든 자음은요. 음절 첫소리에 올 수 있습니다. 즉 이응과 리을은 음절 첫소리에 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됐죠? 단! 외래어의 경우에는요. 초소리로 리을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예외죠, 예외. 라디오 생각해 보시죠. 라디오. 라면. 이런 것들. 외래어이기 때문에 리을이 초소리로 쓰인 겁니다. 3번. 단어의 첫머리 우는 니은이 몸이나 반몸 이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뭔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이것도 두음 법칙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두음 법칙. 한자음의 경우 잘 보십시오. 여자 한번 봅시다. 여자. 여자. 근데 우리 이렇게 안 쓰죠. 어떻게 씁니까? 여자 이렇게 씁니다. 왜? 요게 여가 이 더하기 어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이가 반몸입니다. 이몸 앞에 니은은요 오지 못합니다. 뭘 온다? 없어져서 그냥 동그라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나 반몸 이 앞에서 니은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니은이요. 몸 이나 반몸 이 앞에서는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단 외래어와 녀석은 예외. 됐죠? 4번입니다. 음절의 기본은 몸이기 때문에 몸이 있어야 항상 음절이 형성됩니다. 참고로 음절의 개수 이퀄 뭐다? 몸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음절이 몇 개, 몸이 몇 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국어의 끝소리 즉 중성은요. 일곱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배우겠지만 이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 우리나라 제일 마지막 종성은요. 발음할 때 몇 개로 발음하냐면 일곱 개로 발음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빠지고 이응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몇 개? 일곱 개. 시옷은요. 표기는 있지만 발음할 때는 디귿으로 발음이 됩니다. 이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는 거. 그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즉 중성은요. 일곱 개의 자음밖에 올 수 없습니다. 그 말. 따라서 자음, 모음, 자음, 자음의 음절 구조는요. 이렇게 자음이 두 개 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발음이 아니죠. 표기죠. 심각하게 질문했는데 그럼 발음 어떻게 합니까? 없다 이렇게 발음합니다. 분명히 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허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일곱 개의 자음에는요. 이거라고요. 이거 암기하시라고요.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교체의 대표입니다. 아무튼 나중에 또 설명할 거니까 이러한 음절은요.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 다음 음절 구조입니다. 음절 구조는 총 4개인데 이것도 하나의 음절 구조입니다. 모음 한 개 있어도 됩니다. 자음에다가 모음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음에다가 자음화도 됩니다. 선생님 이게 자음이 있는데요? 이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건 모음 더하기 자음입니다. 이건. 얘는 자음 더하기 모음이고요. 얘는 모음 하나 있는 거고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건. 이거 없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각 이런 것도 뭡니까? 자음 모음, 자음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총 몇 개? 네 개. 이게 음절 구조입니다.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어렵진 않죠? 뭐 이런 것들이야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우, 설명 벌써 다 했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문제 하나 풀고 오늘은 우선 마무리 짓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음운의 변동.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음절 구조. 이게 음절 구조 아닙니까? 네 개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1번. 모음이 하나로 된 음절은요, 외래입니다. 맞네. 외는요, 이응 더하기 이게 아니라 얘 없는 겁니다. 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음 하나 있는 것은 맞다. 자음과 모음으로 된 음절은요, 고. 자음과 모음. 자음과 모음으로 되는 거 맞죠? 맞네. 모음과 자음으로 된 음절은요, 을.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모음과 자음 맞죠? 맞네. 자음, 모음, 자음으로 되는 것은 깐. 자음, 모음, 맞네. 얘는 아니죠. 얘는 이거 더하기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모음에다가 자음을 붙인 겁니다. 얘가 틀렸네. 답을 몇 번? 4번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음문의 변동이 들어갑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솔직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을 강의한 내용은요, 결국 다음 시간, 즉 음문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자음, 모음 철저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음 체계도 아셔야 됩니다. 가다, 바지, 사, 흥, 마누라에 기억하시고요. 모음, 단모음 체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에, 에, 으, 아, 우, 위, 외. 그런 거 기억하시면은요, 뭐 나중에 음문의 변동할 때 조금 쉬울 겁니다. 자, 우선 다음 시간 예고. 자, 페이지 48쪽부터입니다. 어디까지 할 거냐면 59쪽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 실전 문제 풀이 있죠. 실전 확인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아무튼 거기까지 예습을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